네, 이 기름 이게. 야, 나는 베이컨 기름을 요리에 쓰는 분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thinking out of the box, 네, 네. 틀에 벗어서 생각하는. Thinking out of the box. 네, thinking out of the box. 딸기 안 넣었죠? 지금 아직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지도가 없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지금 생각 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 먹는 거예요. 아, 임시로 몇 개만 뽑아 놓으면 안 돼요? 올리브오일에 마늘 살짝 하면 올리브오일에 마늘 많이 향이 나죠? 그러니까 마늘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합쳐 조금만 넣어보세요. 딸기. 그리고 또 우리 작가분들이 경악을 하는데요, 지금. 오리 기름도 이게 이거는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 왜 이렇게 느끼? 저 김치 좀 가져와요. 아우, 느끼해. 지금 돼지 기름이랑 오리 기름이랑 올리브 기름이랑 합쳐서 기름 매니아시네. 아, 꼭 베이컨 기름. 그러니까 돼지, 오리, 올리브. 저기다가 이제 딸기잼 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마세요. 진짜 들었어. 하지 마. 진짜 들었어. 하지 마. 아, 하지 마요. 되게 배고프죠? 저기 꽉 차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물 좀 약하게. 어머, 웬일이야, 저게 뭐야?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느끼할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따가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야겠구나. 케이언 페퍼, 아주 매운 고춧가루 넣는다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원래 사모님이 정말 걱정스러운 분이세요. 이거 파프리카 떠는 거 봐. 어머님 정말 걱정. 너무 초조하세요. 와. 저 이거 이 소스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소스요? 네. 그러니까 딸기잼, 네. 베이컨 기름, 오리 네. 기름, 올리브 오일 하고 마늘 하고 케이언 페퍼하고 파프리카. 기름에 빠진 딸기. 기름에 빠진 딸기. 기름딸. 기빠딸, 기빠딸. 기빠딸이에요. 기름. 기빠딸. 기름에 빠진 딸기. 기빠딸. 자, 역사적인 순간. 기빠딸 실패예요. 이거는 오리랑 같이 넣었다고 저게 약간 조청 맛도 날 거고 그러니까 딸기잼 그러면 빵에 바르는 단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달긴 단데 단 게 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베이컨 기름에 그 약간 짭짜담한 거에다가 마늘의 향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느끼할 수 있는데 고춧가루 사장님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가져가볼게요 어떤 맛이 날지 모르겠는데 은지 씨는 잘 돼가요, 된장찌개? 네, 지금 보글보글 와, 끓고 있습니다. 냄새가, 좋은 냄새가 확 난다. 아, 진짜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할머니! 여기 짜박 된장 했는데요. 한번 좀 맛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 끓였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맛보시는 게 진짜거든. 맛있어요? 오, 되게 요리사네. 아, 아까 나 할머니 손잡고 되게 친해졌어요. 오케이, 오리가 이제 다 익을 때가 됐는데. 네. 야, 보기 좋네요. 아, 이걸 이제 약간 이제 슬라이스로. 네, 근데 이거를 스테이크도 그렇지만 고기가 익으면은 지금 자르면 안 돼요. 이걸 두고서 한 1, 2분 둬야지. 지금 이제 열적 thermal stress 이게 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르면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국물이 다 삐져나와요. 아, 저희가 두면은 그러니까 레스팅 한다고 그러는데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니까 네. 냄새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자체로? 그죠? 이대로 먹으면 되겠구만. 네. 도마도가 싱싱하게 있는데 도마도 한번 써볼까요? 도마도요? 네. 앞에 근데 이거 토마토가 지방분에 그게 있어서 고기랑 공합이 진짜 잘 맞아요. 토마토랑.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먹으면 공합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김치 냉장고구나. 한물 이거 가져가려고. 아 드시던. 오 감사합니다. 이거 가서 너 달래인가요? 이거 내가. 예. 아까 내가 먹으려고 무치던 거예요. 젓갈로 뒤집어 가지고. 아 이 귀한 거를 저희가 먹어도 돼요? 아니 이거는 우리 터에 난 거 취나물 묻힌 거야. 그러니까 맛있나 몰라. 취나물하고 이거 뭐예요? 달래? 이건 달래하고. 예. 토끼풀 묻혔거나? 토끼풀이요? 빵그라지. 자 그러면 오리를 썰어보겠습니다. 시식 있나요? 시식? 시식이요? 네.
아니 껍데기 되게 좋아하는. 아니 사자 쏘쏘대.